자, 그다음에 그지 거기에 52페이지 목적의 뭐? 적법. 목적이 무슨 법? 적법. 그지? 목적의 적법인데 적법은 보면 목적이 무슨 법? 적법. 네? 52페이지. 네? 적법인데, 이 적법은 뭐를 가지고 되냐면은, 세계 강행규정. 강행규정을, 이거 뭐,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을 가리킨다. 예? 무슨 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응? 임의규정. 예? 그럼 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합쳐서 또 넓은 의미의 강행 규정 이렇게 하거든. 그냥 이게 어쨌든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은 어떤 걸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이라고 하냐면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법대로 하지 않고 법 규정과 다른 특약. 뭐 다른 약정 이렇게 표현한다. 다른 특약 하면은 위험무효, 무효, 무효. 무슨요? 무효.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법대로. 이건 이제 강행규정, 효력규정이고. 그럼 주로 무효 취소에 관한 건 전부 다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고. 그럼 이 강행규정의 반대가 뭐냐면은 임의규정. 무슨 규정은? 법 규정과 다른 특약, 약정. 예를 들면, 법에는 A로 돼 있어도 뭐로? 자기들끼리, 야, 우리는 만약에 법에는 A로 돼 있다. 그럼 우리는 뭐, A로 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뭐로 하자? B로 하자. 하는 합의하면은 뭐가? 다른 특약이 뭐 하면서, 우선하면서, 유효. 됐습니까? 이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러면 임의규정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비용. 무슨 용? 비용.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임대차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무슨 차? 임대차. 그럼 자, 갑집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고 임대인인데 차임 주는 대신에 여러분 누가 책임지냐면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어? 무슨 대인? 임대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선 의무다 이렇게 한다. 예? 여러분 만약에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임대인. 임대차에서. 그럼 임대인이 수선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비용이 들었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비용 부담 의무. 수선 의무는 바로 비용 부담 의무지. 그럼 이 수선 의무와 비용 부담 의무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원칙은 누가 부담? 빨리. 임대인. 그래서 만약 임차인이 수리했다, 그걸 필요비라 한다. 예? 필요비는 지출 적시. 그 다음에, 집 값어치를 증가시키는 거, 계량해가지고 증가시키는 거, 이걸 무슨 비? 유익비는 이사 갈때 종료 시에 상환 뭐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대. 다시. 왜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달라 할수 있노? 비용 누가 부담하니까? 빨리. 임대인. 수선 누가 하니까? 임대인.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는데. 근데 계약 체결하면서 무슨 대인이? 법에서는 누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빨리. 임대인. 근데 계약 체결하면서 임대인이 지금 계약하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제 집도 멀쩡하고 새는 것도 없고 보일러도 잘 돌아가는데 앞으로 너가 사용 중에 뭐 비가 새거나 하자가 발생하면은 누가 책임지지 않고?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고 누가?
임차인이 알아서 수리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수리했을 때 나중에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하는 약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어, 있다. 와. 비용이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럼 만약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걸 이제 법에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우리 한 5월 달이나 7월 달 가면은 그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임차인이 종료 시에 원상 복구 원상 회복 하기로 약정. 요거는 비용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약정. 자기가 수리했을 때 비용을 뭐, 비용 뭐 하기로 포기하기로 한 약정. 이렇게 보고 그대로 뭐 하다? 유효.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누가 수리해도 임차인이 수리해도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구는 발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된다. 무슨 복구? 원상 복구, 원상 회복은 비용을 뭐 하기로? 포기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고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 규정. 그러면 그걸 이제 시험에서는 무슨 복구? 원상 복구, 원상 회복으로 하기로 한 약정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없다 하는 약정이나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 규정. 그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여러분, 우리 법에는 무슨 규정이 더 많겠노? 강행 규정과, 민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중에 어느 게 더 많겠노? 어느 게 원칙이겠노? 임의 규정이 원칙이다. 왜냐면, 민법은, 이런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무슨 법? 일반법이거든. 누구? 사인. 그러면 여러분 국가나 공공단체 공인이 들어가면 그건 공법이다. 그래서 민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하면 무슨 법? 사법.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법의 가장 원칙은 뭐냐면은 너끼리 알아서 해라. 누구끼리 알아서 해라? 너끼리 알아서. 사적자치.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민법을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사랑, 불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처님의 자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민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늑자, 무슨 자치? 사적 자치, 너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 너끼리 알아서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노? 그렇지, 약정, 합의. 그러면 합의가 있고 뭐가 없으면, 분쟁이 없으면 민법이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민법 가지고 하거든. 그래서 그럼 법에서 제일 우선하는 게 그럼 대부분은 무슨 규정이 원칙이라야 정상, 임의 규정이라야 정상이고 합의가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특약인데 근데 이제 경제적 자본주의다 보니까 여러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자본주의 모순 그래서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법에도 무조건 이거는 뭐대로 해 이대로 해 이렇게 해.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순서는 1. 무슨 규정 강행 규정 2. 특약. 특약이 없을 때 3.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민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은 무슨 규정이다? 원칙. 임의 규정이지. 근데 예외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지. 그치? 그럼 거의 대부분은 무슨 규정이다? 대부분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원칙이겠지. 그치? 그러면 예외가 무슨 규정? 강행규정. 그럼 여기서 그럼 시험 문제 어느 게 나오겠네? 강행규정이 나야. 아이 냄새 좀 맡아라. 이게 아, 대부분은 임의규정이라 했잖아. 사적자치. 그래서 민법 안에는 강행규정이 많다 적다 적지. 대부분은. 그래서 민법의 강행규정은 어떤 게 있는가? 그건 다음에 이제 1월달에 가서 하고 지금은 이제 그만.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은. 다음 중 뭐 위반하면 무효인 것 이렇게 나오거나 뭐 하면은 위반하면 뭐 무효인 것 하면 뭐 무효인 것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강행 규정을 가지고 잘 내지.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러면 여러분 계약법은 계약법 해제해지 다시 뭐 계약법 해제해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고
가잉 규정은 주로 어디냐면 물권법에 많다. 무슨 법에 많다? 물권법. 그제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그냥 개념만 알아놓으면 된다. 가잉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법 규정과 다른 특약 약정하면은 약정 위험 무효 무효. 특약하면 안 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빨리 가잉 규정. 다시 특약하면 안 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가잉 규정. 효력 특약해도 반대되는 특약에도 유의하면서 특약이 우선하는 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강행 규정은 다른 말로 거기 54페이지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이란 말 쓴다. 몇 페이지? 54페이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지?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빨리? 법대로 해야 되고,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 자체가 부정된다. 효력 자체가 부정된다는 말은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둘째 줄, 민법상 강행 규정. 민법상 강행 규정은 하면 무슨 규정을? 효력 규정을 의미한다 하는 거,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그것도 잘 나오는데, 만약에 무효가 되면, 뭐가 되면? 무효가 되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그 판례. 만약 무효가 되면 뭐한 자도 위반한 자가, 뭐한 자가?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 쭉 있는데, 그러니까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간단하게 판례.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하면 뭐 오다. 그 판례의 핵심은 뭐 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거 그 판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뭐 한 자고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인 경우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뭐 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걸 다른 말로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잘못이 있는 자도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요게 원칙이다. 예외도 또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원칙이다 말이에요. 무효. 되겠습니까? 강행 규정을 뭐한 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무효 주장해? 이러면 안 된다.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무효는 주장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럼 어쨌든 이제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다른 말로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 위험 무효 무효. 그럼 무효가 됐을 때는 무슨지 누구든지 뭐 있는 자도 귀책 사유 있는 자도 위반한 자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럼 임의 규정은 법 규정 특약할 수 있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단속 규정 들어갑니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들어가는데. 단속 규정은, 그지? 넓은 의미의 강행은 단속 규정인데, 단속 규정은 어떤 걸 단속 규정이냐면, 행정사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이건 행정상의 법규, 이건 질서법이란다, 예. 무슨 법? 질서법. 그지? 행정상의 법규는 위반해도, 뭐 해도? 위반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고, 단지 행정상의 제재만 받는다. 되겠습니까?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거기 어디 있냐면은, 몇 페이지? 63페이지. 53페이지고, 앞에. 무슨 규정? 단속. 다시 여기 핵심 단어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이걸 무슨 규정이란다? 단속 규정.
53페이지 있죠? 되겠습니까? 예. 53페이지에 53. 되겠습니까?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요 어떤 경우냐면은 무허가 신축행위 뭐 이런 거. 그 다음 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그 다음에 세금 전부 다 단속 규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죠. 식품 영업 허가 안 받고 매매해갖고 물건 사고 팔았다. 그대로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단속에 걸려갖고 영업 정지 먹어도 매매 계약 체결한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주로 여러분 중개사에서는 주로 공법 뭐 예를 들면 전매 금지 그 밑에 판례 핵심 판례 53페이지 맨 밑에 그거 잘냅니다. 뭐 주택건설촉진법 여러분 주택건설촉진법 하면 민법입니까 부동산 공법입니까? 부동산 공법이죠. 그럼 이런 촉진법은 국민주택에서 분양할 때 일정한 기간 전매 금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매매 계약 체결해도 됐습니까?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다.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래서 주로 공법, 행정사의 법규.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더 하는데, 그럼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축행위 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거죠. 여러분, 여러분 민법 공부, 아파트가 오리지널 아닙니까? 단독주택이 오리지널 아닙니까? 단독주택이 오리지널에 했잖아,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무슨 또? 별도. 그럼 여러분,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등기부 몇 개 있다? 두 개. 그래서 아파트는 예외다. 토지를 이제 건물을 해놓는 건데, 그건 다음에 이제 등기법 시간에 하고. 자, 근데 여러분,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그럼 여러분, 갑의 토지에 을이 허락도 안 맞고 건물 지어도 건물은 일단 누꺼? 을. 무조건 건물은 만들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 다시 건물은 만들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 됐습니까?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어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땅을 한 평당 천만 원씩 주고 40평을 샀단 말이에요. 40평. 그럼 얼마? 4억을 주고 샀거든. 내 토지 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내 토지라고 해서 만땅 40평 다 건물 안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해야지. 선생님 이제 좀 알아들어야지.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건축법이란 법을 정해놨다 이게. 뭐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과대학에서 행정사회 법규 하면 질서법이란다. 뭐 식품영업법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질서를. 만약에 이게 그런 건축법 이런 거 없으면 내가 토지 40평이거든. 40평 만땅 짓거든. 그럼 옆집에도 만땅 딱딱 붙여서 짓잖아요. 불났다 줄줄이 사탕. 됐습니까? 소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건축법이라는 법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럼 건축 허가 받을 때 건축법에 건폐율이라는 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폐율? 건폐율을 뭐를 건폐율이라노? 건물을 안 줄 수 있는 비율. 그런데 막 이 땅 있다 그 공법에 가면, 근데 만약 주거 지역이다 했을 때 60% 사륙 얼마? 40평이다 다 못 짓고 사륙 얼마? 24. 24평만 요렇게 건물 안 줄 수 있고, 16평은 무조건 뭐 화단으로 하든 마당으로 하든 이렇게 공지로 나눠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일단 건물 바닥을 안 줄 수 있는 비율을 무슨 폐율이라는 말 쓴다? 금폐율이라는 말 쓴다, 이게? 예? 무슨 폐율?
금폐. 그럼 금폐율이 몇 퍼센트라고 하면 60. 아니 그러면 허가 받아가지고 하면은 됐습니까? 아니 40평 중에 몇 평만 안 출 수 있고 60%는 몇 평이고 빨리 24평만 안 출 수 있고 16평은 공간 면적으로 날아야 되거든. 소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위생을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16평이면 돈이 뭐 여기서 얼마고? 1억 6천이지. 아, 여러분 1억 6천 그지? 사람이 이제 월급 타가지고 밥 먹고 자식 키우고 1억 6천 모으려면은 10년 해도 모으기 힘들잖아요. 맞잖아요. 아, 그게 아깝거든. 나는 이거 집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살다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아들도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죽고 나면 우리 손자도 살고 그래서 나는 이거 그냥 허가 안 받고 한 38평 만 땅 짓고 싶단 말이야. 뭐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세종시 됐습니까? 세종시도 공무원 해봐야 세종시 공무원 해봐야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뭐 몇 명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세종시 구석구석 다니면서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 옆집에서 뭐만 안 하면은 그렇지 고소고발만 안 하면은 그래서 옆집에 요 세 가구 사는데 됐습니까? 부부 동반해 가지고 횟집 가가지고 자연산으로 한번 배부르게 한번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숯불갈비집 가서 꽃등심으로 배부르게 한번 확 돌리고 아저씨들은 어디 가가지고 사롱 가가지고 양주로 확 돌리고 하니까 우리 여기 집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경계만 침범하지 않으면 뭐 지어라 이런 얘기에 그래고 또 집 지을 때 또 사과도 한번 쫙 돌리고 이러니까 옆집에서 고소고발 안 하면은 됐습니까? 아 이게 세종시 공무원 몇 명 가지고 그 세종시 구석구석에 허가 받은지 아마 모르거든. 거의 다 지어가니까 허가 안 받고 다 지어가니까 아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 왔단 말이지. 세종시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거 어떻게 허가 받았어요? 안 받았다니까 철거해라 이게. 그럼 공무원들은 뭘 좋아하냐면 자기가 일했다는 게 중요하거든.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관계 없잖아요. 자기 국가를 하니까 인정샷 뭐 한다는 신용 철거하는 딱 이게 신용 무슨샷 인정샷 쫙 찍고 돌아가시면 내가 뭐지고 책임지고 내가 철거하겠다 이렇게 했거든. 해가지고 딱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딱 꿍 덮어가지고 살림 너 살잖아요. 딱 다음에 왔는데 뭐 안 했더라? 철거 안 했더라? 마음대로 철거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럼 철거 안 했다고 강제임금 나오거든. 무슨 임금? 강제임금 한 500만원 한 두 번 정도 1,000만원 물었거든. 그러면 한 평값밖에 안 된다 이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한 두 번 정도 강제임금 부과해도 계속 철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든. 신역 살겠습니까? 안 살겠어? 안 살지. 왜?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 토지에? 어, 그렇지. 내 토지에 단지 국가에서 정하는데 띄워라 하니까 안 띄우고 내 마음대로 허가 안 받고 지었다고 해서 어? 징역 안 살고 뭐 벌금 나오거든. 벌금 하면 한 돈 1,000만 원 나왔대 이게. 어? 벌금 물었다 이게. 건물 다 지어졌거든.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뭐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빨리. 한다. 의심하지 말고 건물은 만들어졌다 소유권 취득한다. 됐습니까? 누꺼? 내꺼. 중요하다. 중요하다. 처음 공부할 때 건물 만들어졌다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러면 용역이 와서 철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내 토지에. 근데 선생 신문에 가면 용역이 와서 철거하는 거. 근데 뭐 남의 토지에 비닐하우스나 남의 토지에 건물 짓고 있으면 그건 토지 절도거든. 무슨 절도? 그러니까 용역이 와서 막 소유자나 안 가면 뭐 구청에서 용역한테 부탁하면 용역이 와서 막 철거하고 이러는데 누구 토지에? 내 토지에. 누구 토지에? 내 토지에. 누구?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무슨 등기 안 해도? 제일 처음 여러분 건물 지어갖고 하는 등기를 보존등기란다. 무슨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보존 꼭 기억한다. 신축 건물은 무슨 등기 안 해도 보존등기 완공하면은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습니다.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그렇지.
질문 나중에 하고. 됐습니까? 등기와 관계없이 처음에 했을 때는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지금 됐습니까? 자, 하고. 그러면 아까 좀 강제임금 안 냈더니, 아유, 강제임금 한 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뭐 한다? 고발한다, 이게? 그럼 건축법 위반으로 해가 벌금 물었다. 물고 나면은, 자, 건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맞잖아요. 시 입장에서는, 그지? 해도, 그럼 시에서 건물 가격 계산해가지고, 뭐, 이제 검찰 고발해 벌금 물었다. 1,000만 원. 그냥 두 평값 밖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난 뒤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종시에서 건물 가격 계산해가지고 취득세 내세요. 날로 옵니다. 처음 알았습니까? 무허가 건물도 세금 낸다. 단지 질서만 위반했을 뿐이지. 세금 낸다, 이게? 아니, 취득세 내세요. 날로 온다. 건물 가격 계산해가지고. 누구 토지에 건물 지었을 때는? 내 토지에. 아, 취득세 내세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세금 내야지. 취득세 냈습니다. 매년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러면 자, 취득세도 내고, 매년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낸다, 냅니다. 세법 시간에 한다. 무허가 건물도 세금 취득세 낸다, 낸다? 낸다. 그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럼 세금 내면 과세 대장은 있거든. 시청에 가면은 과세 대장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질서 위반했다고 개심죄 걸려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대. 그게 무슨 물 대장이 없다? 뭐는 있어도 빨리. 과세 대장 금방 했는데도 까먹고 이러면은 무슨 대장은 있어도 과세 대장은 있어도 뭐 건축물 대장이 없어가지고 보존 등기를 못한다. 그래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을 뿐이지 무슨 권은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규정 위반했을 때? 단속 규정. 위반해도 그대로 뭐하다? 효고. 단지 아까 뭐 강제이행금 건축부용 벌금 물어도 제재의 대상은 되어도 뭐만 받을 뿐이지 행정상의 뭐 제재만은 받아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짱짱짱. 그치. 금방 아까 좀 뭐 주택건설촉진법 이런 거 하면은 뭐 공법 아까 건축법 하면 일단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 그치. 또 어떤 게 있냐면 세금과 관계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금방 뭐래 너?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대로 무조건 뭐하다? 유효다. 왜? 세금은 어떤 거냐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내하게 직접적 급부 없이 무슨적 급부 없이? 직접적 급부 없이 내에게 직접 주는 거 없이 가져가는 게 세금이거든. 간접적 급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도로, 항만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지고, 외국에서, 그지? 위험에 빠졌을 때 국가가 나를 구해줘야 할 뭐가 있다? 와! 세금 내니까! 그래서 세금 받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는 국가가 보하는지는 몰라도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이렇게 뭐 대사 이런 데는 굉장히 좀 부실하다. 국민에 대한,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세금 내면은, 근데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가장 잘하는 국가가 어디고? 미국이지. 미국은 국민 한 명을 위해서도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미국이 되기에. 미국은 자기 국민에 대한 생명을 굉장히 존중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명보다는 뭐, 너 죽어, 그냥 우리 가만히 있을래? 이러잖아요. 어떤 데 그런 거 많거든. 미국은 자국민 한 명을 위해서도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미국이다 말이지. 아니야. 똑같이 세금 내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직접적 급부 없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단속 규정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민법상 그 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런 걸 무슨 규정이란다? 단속 규정. 그래서 그럼 다시 돌아와서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은 무조건 위반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가 되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한자도,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아까 판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과 단속 규정은 법 규정과 다른, 위반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위하려면 무슨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강행 규정, 효력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53페이지 쭉 있죠,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맨 밑에 가, 단속규정 53페이지 맨 밑에 가, 단속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까지 아무런 영향,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런 말은 그대로 뭐다? 유효. 다만 행위자가 단속상의 제재, 아까 행정으로부터 제재, 뭐 벌가금이라든가 과징금 이런 건 부과할 뿐이다.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상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이나 공중위생법상의 무허가 나오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지? 그 다음 무허가 음식점 판매이나 목욕 자체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아까 무허가 신축행위도 그대로 뭐? 유효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신축자 꼭 기억한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지 꼭 기억한다. 그다음 밑에 그거 나오자 주택건설 촉진법 나오면 밑에 팔례 무슨 촉진법 주택건설 촉진법 나오면 이거는 뭐 단속규정 행정사회법규 아까 행정사회법규는 전부 다 공법은 질서적 성격이 있다. 무슨 서 질서적 성격이 있는 건 전부 다 단속규정으로서 민법상으로는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그다음 중간 생략 등기 역시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못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팔고 을에게 팔고 그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 받아 가지고 미등기 채로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미등기 전매해 가지고 갑에서 막바로 병 명의로 등기해도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 만약 적발됐다. 됐으면 이 왜 못 하게 하노? 세금 몇 개 안 내노? 세 개 안 내지. 취득세, 등록세. 다시 뭐?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맞습니까? 예. 그, 세금. 아까 세금은 전부 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했잖아요. 그지? 예. 아, 몰라도 괜찮다. 잠깐만 하다 보면 돌아간다. 세금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해도 세금과 관계되면 무조건 뭐하다? 유효. 그럼 요, 여러분 다음에 하겠지만 요 등기법 시간에 하는데 등기는 요렇게 건너뛰어도 과거는 묻지 마세요, 다. 금방 뭐랬나? 저거 금방 뭐랬습니까? 과거는 묻지 마세요. 등기의 대기본 원칙이다. 뭐는 묻지 마세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서류를 위조해갖고 등기했습니다. 서류를 뭐? 위조해갖고. 그럼 등기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민법에도 내고 등기도 냅니다. 무슨 옷게도? 공교롭게도 일치하더라. 유효 무효. 서류를 위조해 갖고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일치하더라. 유효 무효. 유효. 유효. 무슨요? 유효. 이걸 일명 천일생이가 이 천일생 특허다. 뭐는 묻지 마세요. 이제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현 시점에서 금방 뭐랬노? 현 시점에서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은 일치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 서류를 위조해 갖고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또 뭐하더라? 일치하더라.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무슨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현재는 누가 소유자 빨리 병 일치 불일치. 일치 건너뛰었다 하더라도 세금 안 내고 건너뛰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는 막 다, 왜 유효입니까? 하니까 단속된 그런 게 아니라 등기의 대기본 원칙,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갑의 토지인데 잘 봐라. 예? 이런 거, 이거 잘 놓는데, 예? 어리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유효, 무효, 빨리. 왜 무효지? 이거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건 서류를 위조해갖고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뭐하더라? 일치.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예? 요는 누군데? 갑건데? 누가? 어리. 서류를 위조해갖고 등기했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요 무효지, 무효. 무효잖아요. 무효잖아요! 되겠습니까? 예. 무효잖아요. 근데 어리 사후에, 자, 뭐에? 사후에 대금을 뭐 했다? 대금을 뭐 했다? 지급했다.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언제부터? 그때. 이걸 일명 천일생. 금방. 과거는 묻지 마세요. 다. 됐습니까? 그럼 서류를 위조해갖고 등기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그건 무효지만 나중에, 사후에, 나중에 뭐를 지불했다면? 요거 취업 문제 잘 나온다, 이게.
대금을 뭐 했다면, 지급했다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이게 등기의 대기본 원칙이다 말이지. 뭐는 묻지 마세요. 민법 등기법 시험 문제 잘 출제한대요. 등기 나오면 무조건 이게 대기본 원칙이다. 되겠습니까?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그죠? 요즘은 여러분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뭐는 묻지 마. 옛날에 우리 때는 됐습니까? 우리 때는 그 아버지가 술 약주 드시고 오셨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도 이제 막 약주 좋아하시고 술 좋아하시고. 근데 저도 막 또 아버지가 술 먹으니까 난 술 안 먹어야 했는데 지금도 술 잘 먹습니다. 그죠? 하는데 옛날에는 다 하잖아요. 아버님 한 잔, 아니요, 일생 하면 오늘 또 한 시간이다. 탁, 꿀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온 과정,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서 해가지고 나무를 두어 재가지고 그걸 산 돈석을 두어 놓고 그걸 장에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공책과 사서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그 다음에 다 여우거든. 매일 먹어. 약주만 드셔오시면 막 하잖아요. 응?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옛날에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고 나는 나 인생이에요. 이야기하지 마. 아버지 인생하고 나하고 달라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요. 아버지가 지금 관계 없는 거 말씀하지 마. 아버지 저한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딱 이러잖아요. 요즘은. 그럼 또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지? 요즘은 여러분 그죠? 막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담배 피는 사람 담배를 한 보루로 사잖아요. 집에 사가지고 난 없잖아요. 옛날에는 한 갑씩 하고 시골 같은 데는 그죠? 여러분 이게 큰 대로라 하잖아요. 신장로. 그 담배가 요 버스 타는데 요런 데만 팔았거든요. 옛날에는 전매사업 지금도 전매사업이지만 국가에서 관장하지만 그지? 한국 담배 인상공사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 같은 데는 그 담배 파는 집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이 시골 이게 우리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2km 내지 3km쯤 와야 여기까지 오거든. 어른인 뭐 2km 간단한데 저는 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는 엄청나게 멀더라 이게. 근데 그게 담배가 낮에 떨어지면 되는데 근데 언제 떨어진다? 밤에 떨어진다라고. 그것도 또 막 그냥 초저녁에 떨어지면 되는데 꼭 한 12시나 1시쯤 되면 떨어지거든. 그냥 아버지가 뭐 일생 부르잖아요. 담배 사오라 하거든. 찍소리 안 합니다. 와, 아버지는 뭐니까? 가장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가 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면 일단 아버지 죽을게 딱 죽어 있다가 아버지가 살아도 괜찮다 그러면 딱 다시 살고 이러잖아. 아버지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이러면 안 하거든. 왜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야 죽으라 그러면 아버지 왜 제가 죽어야 아버지가 죽으세요. 아버지가 저보다 빨리 죽어야지 뭐 이런 아이들은 요즘은 뭐 담배 사오라 하잖아요. 그럼 찍소리 안 하고 지금도 겨울 오늘도 약간 춥다는데 그때는 막 내복도 그죠? 그 나이론 내복이 있거든. 뛰잖아요. 바지도 또 지금처럼 천이 좋은 게 아니거든. 뛰면은 다리가 따끔따끔따끔 합니다. 찬바람 들어와서. 찢어지듯이. 근데 불었거든, 그때. 그때는 여기 불이 없다만, 이게. 근데 계속 다니다 보면 길이 보이거든, 이게. 막 달려가고 가잖아요, 막. 창피스럽고 이런 게 없습니다. 누가 시켰으니까. 그렇지. 아줌마, 담배 파세요, 담배. 어머, 그것도 한 보루로 사는 게 아니고 한 갑.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그냥 꼭 가잖아요. 왔다 갔다 그 왕복 한 4km. 와, 뭐, 땀이 막 그냥 아무리 쳐도. 뭐, 가서 차 한마디 끝입니다. 고생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아이들한테 시키면 아버지가 내한테 지금 담배 10길 군번이에요. 어? 아버지 지금 담배 자식한테 시키는 게 지금 이렇게 하거든. 요즘 아이들은 따진다. 요즘은 따지거든 합리적으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묻지 마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다 이게. 등기법의 대기본은 서류를 위조했는데 일치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또
갑의 토지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다. 유효무효? 무효. 근데 사후에 등기하고 난 뒤에 그거에 일치하는 대금 지급 행위가 있었다 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걸 일명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자, 금방 뭐랬노?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현 시점에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하면은 부합하면은 일치하면은 그 등기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게 등기의 대기본 원칙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무효? 유효무효? 유효. 중간에 건너뛰다더라도 현 시점에서 일치 불일치 일치 그래서 유효고, 또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유효고, 원래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유효고, 또 무슨 규정이다? 세금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무슨 규정? 빨리 단속 규정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그렇게 기억. 그래서 다시 하면 이제 적법할 것은 세 개인데 무슨 규정? 강행 규정, 효력 규정 같은 말. 그다음 뭐? 단속규정, 임의규정인데 단속규정과 임의규정은 법규정과 다른 특약, 법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에도 그대로 유효무효, 유효. 그리고 요거는 법규정과 다른 약정하면 유효무효, 무효. 임의규정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다? 대표적인 예, 아까 우리 비용.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하는가? 그럼 임의규정으로 잘 내는 게 비용, 부합물, 종물, 과실. 그래서 이렇게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이렇게 기억한다. 다시 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100% 임의규정이다 이거. 다시 뭐 노래 부르듯이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막 뒤죽박죽 외워도 좋은데 제일 좋은 게 선생이 해주는 순서로 외우면 제일 잘 외워진다. 뭐 부합물, 종물, 과실 하나 뭐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그런 거. 다음에 또 한 개 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요 사회적 타당성. 자, 지금까지 한 거 만약에 시험 문제 한 개 낸다 하면 요 사회적 타당성. 요거 몇 조? 103조. 몇 조? 103조. 그죠? 몇 시에 맞습니까? 원래 몇 시에 맞습니까? 예? 한 시 반에 맞습니까? 한시 맞춤이었습니다. 11월 달이니까 마음 내 마음대로인데 조금 더 해야지, 그지? 다른 쌤은 한시 반에 맞춥니까? 예? 그럼 내가 제일 빨리 맞췄네. 자, 그죠? 알겠다 이게. 원래 이게 그냥 뭐 한 시에 맞췄는데. 좀 더 해야 되겠네. 자, 무슨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은 요 103조와 요 104조에 해당하면은 무효. 여러분, 103, 104는 꼭 그 조문을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몇 조? 103. 103을, 여러분, 그죠? 이 103, 104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럼 지금, 저번주하고 오늘하고 한 개 낸다 하면 요거. 그게 꼭 낸다. 내일 만약 시험치도 오늘 점검한다. 내일 시험치, 그럼 내일 시험치도 오늘 점검한다는 말은 이제 요건 시험 문제 나온다는 말이지, 그지? 나오는데, 여러분, 그죠? 그, 법과대학 졸업하고, 법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잖아요, 그지? 대학원 가면은 이제, 여러분, 박사는 어떻게 하면 박사가 됩니까? 대학은 한 번 졸업하면 석사, 두 번 졸업하면 뭐? 박사. 이렇게 된다. 간단하게. 석사 과정 몇 년? 2년. 박사 과정 몇 년? 3년. 공부하는 거는 석사는 몇 년? 2년. 박사 몇 년? 3년 하고 이제 학위 받으면 이제 법학 박사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없고. 어쨌든 이제 가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공법 과 사법 전공 이렇게 나누거든. 근데 만약에 사법을 전공하잖아요, 그지? 사법을 전공하면은 요 103조와 104 요 두 개를 우리 요 여러분이 뭐 공법 그다음에 중개사법 이런 것처럼 한 과목으로 해 가지고 요 조문 두 개를 뭐 한 과목으로 해서 몇 학점? 3학점.
사막점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몇 시간? 세 시간 한다는 말이지. 이거 하는 거지, 이게. 꼭 요거 103, 104는 들어야 되거든. 한 학기가 몇 주냐면 18주라는 게. 원래 이제 저도 대학교 선생이 하고 싶었거든. 그게 이제 그 조교를 제가 3년이나 했습니다. 행정조교 하면 그 공무원 7급 상당 월급이 나오거든. 어? 교육공무원 7급. 근데 이제 그 이게 18주인데 3, 8이 얼마? 24, 3일은 3? 몇 시간? 54시간을 공부한다, 이게. 법정시수가. 요 조문 몇 개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몇 시간? 54시간 하는데 우리는 한 시간 만에 조져버립니다. 그렇거든, 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어? 하고, 한 시간 만에 조져버리는데, 그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뭐, 아까 이게 한 과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딱 저번 주하고 오늘 한 거 딱 한 개 낸다 하면 요 103, 104 요지. 그 또 이번에도 냈고, 다음, 내년에도 낸다. 그럼 요인데, 요 특이한 무효다. 이렇게 한다.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목적은 유하려면은, 아까 확정돼서 이거 유하려면 무슨적 불능이 아니고, 원시적 불능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뭐, 103,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뭐가 될 수 있다? 유효로 될 수 있다. 예? 되겠습니까? 예,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런 103, 104조를 우리 민법의 잣대 규정이라고 그러거든. 103, 104조에 해당되면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고. 그지? 자, 그럼 아까 했죠.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게 아까 뭐라는 말 들어갑니까? 특이.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03조를 뭐라고 하냐면, 103조 이런 거는 내오나 했나? 민법을 공부했다. 103조, 104조는 내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민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슨 질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뭐 공세양속 위반행위 이렇게 표현한다. 103조를 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라고도 하고 또는 뭐 공세양속 위반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예. 다시 103조를 뭐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그냥 뭐 반사회 질서행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슨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양속 위반행위 되겠습니까? 예. 다시 뭐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양속 위반행위 되겠습니까? 무슨 양속? 공서 양속의 위반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근데 103조는 딱 요 한 개 있대요. 요 예외지, 끊어야지. 무슨 풍속? 선량한 풍속 끊고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다시 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요 딱 한 개 있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뭐 이거 조문 적용할 것도 없네. 무엇이 선량한 풍속이고 무엇이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인지 요 조항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요렇게 원칙만 선언하고 있는 조항을 요걸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조항? 일반 조항이고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고 민법 전체에 적용됩니다. 어디에 적용된다? 민법 전체. 여러분 우리 총칙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디에만 적용하냐면 재산법에만 적용하거든. 무슨 법? 재산. 근데 요거는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도 적용한다. 민법 전체에 적용된다. 이게. 무슨 조항이다? 일반. 그러면 어떨 때 103조를 적용하는가? 어떨 때 103조 적용하는가?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막 강의 듣고 막 합격해도 어떨 때 103조죠?
몰라 몰라 선량풍속 기타 함으로 103조원 어떨 때 선량풍속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 이게 103조가 무효인데 그러면 자 여러분 보죠 자 여기 강행규정 아까 강행규정은 다른 말로 효력규정이라 했잖아요 강행규정에 위반 하면은 무슨 무효 절대 무효 예? 절대 무효고 그 다음에 요 103조에 해당하면은 요것도 무슨 무효? 절대 무효인데 구분한다. 요걸 그래서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 하면은 요런 법에 어디에? 법에 어디에? 법에 규정이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무효다. 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 그래서 요거를 강행규정에서 무효가 되는 걸 이걸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핵심 단어는 무슨 적? 구체적 규정. 그래서 한마디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위반하면 무효. 무슨 규정 위반 무효? 강행규정. 그럴 때는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 다음에 법의 규정이 없는데 다시 뭐 법의 규정이 없는데 다시 뭐 법의 규정이 없는데 무효가 돼야 되는 건 전부 다 모아서 몇 조? 103조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럴 때는 법의 규정이 없는데 무효가 돼야 되는 건 전부 다 몇 조로 한다? 103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원칙에 의한 무효다 이게. 그래서 103조는 단지 뭐만 선언하고 있고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 무엇이 선량풍속이냐 무엇이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냐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 판단에 맡긴다 빨리 법관 그래서 그럼 원칙만 선언하고 있는 이런 조항을 무슨 조항이라 한다? 일반 조항 그래서 어쨌든 103조에 해당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103조는 어떤 게 있는가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시험 문제 일단 설명할 때 범죄와 관계되는 거는 무조건 103조입니다. 뭐와 관계되는 거? 범죄. 그치? 여러분, 범죄. 범죄와 관계되면, 여러분,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오늘 제일은행 털어라. 무슨 은행? 제일은행. 네? 털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은행? 재난. 야, 털면은 내가, 어? 1000만 원 줄게. 하니까, 우리, 무슨 K? 오케이. 유효, 무효? 무효. 여기서 이제, 아까 계약은 거의 대부분 유효인데, 요거는 이제, 요 103조에 해당하는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어? 어. 갑이 범죄를 시켰잖아요. 그럼 을도 무슨 K? 오케이 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을이 좋다 그러면 좋다 내가 오늘 그러면 저녁 때 실행에 착수하는데 너 그러면 착수금 줘야지 착수금 그럼 내가 40% 400만 원 줄게 400만 원 송금해 줬습니다 했는데 을이 나중에 실행에 뭐 하지 않았다 착수하지 않았다 유효 무효 무효 어쨌든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요 범죄 하게 하는 대가로 하게 하는 대가로 정여 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을이라는 친구가 됐습니까? 뭐라는 친구가? 을이라는 친구가 오늘 제일은행 턴답니다. 야, 왜 제일은행 틀려냐. 내가 지금 돈 3000만 원 필요한데,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틀다가 걸리면 뭐 가고, 교도소 학교 가서 공짜밥 먹고 있다가 나올 거고, 성공하면 저 산골짜기 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돌아올 거야 하니까, 갑이라는 친구가, 야, 어떻게 그 3천만 원 때문에 인생을 걸 수 있니? 야, 3천만 원 줄 테니까 틀지 마. 무슨 K? 오케이. 그래서 범죄를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한 대가로 정요. 방지하기 위한 대가로 정요. 하면 이것도 몇 조무요? 103조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는 하게 하는 계약도 무효지만 범죄는 당연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돈을 받고 안 했다.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럼 다시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요 뭐라 했노? 요 없어졌네. 요 103조 104조는 뭐 특이한 무효다. 어떤 무효? 무효.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했죠. 무효면 아무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뭐?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103조 무효가 되면 몇 조 무효가 되면? 103조 무효가 되면은 됐습니까? 요 103조 무효가 되면은 몇 조로 가느냐 하면 746조. 몇 조? 746조 불법원인급여라고 해서 여러분 불법원인급여 하면 103조일 때만 쓰는 단어다. 다른 때는 불법원인급여 이런 말 쓸 수 없다. 됐습니까? 다시 103조 무효 하면 머릿속에 빨리 특이한 무효. 그럼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103조 무효가 되면 몇 조로 간다? 빨리.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되어서 원칙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고 줬다 못 돌려받는다. 됐습니까? 그럼 왜 반환 청구 못하게 하느냐 하면은 국가가 103조 행위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걸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됐습니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는데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예외. 불법 원인이 누구? 수익자에만 있는 경우. 누구? 수익자에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금방 요거 이야기했죠, 요거. 갑이 을에게 재련행 틀어라 1,000만 원, 계약 체결하면서 400 줬잖아요, 그지? 실행에 착수 안 해도 유효, 무효? 무효. 무효면은 준 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준 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몇 조 무효면은? 103조 무효면은 줬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왜?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양쪽. 그러면 만약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거는 무효지만 아까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몇 조? 746조에서 줬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치? 근데 요 아까 했죠? 친구 어리 재련행 튼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줬다. 그럴 때는 불법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을. 불법원인이 누구? 돈 받은 누구? 친구 을에게만 있죠. 을을 뭐라고 한다?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똑같이 무효지만. 그래서 범죄는 하게 하는 대가로 줬을 때는 못 돌려받고, 줬을 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을 때 못 돌려받고, 방지하기 위해 줬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똑같이 103조 무효지만. 지금 됐습니까? 요거 하고 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불륜. 무슨 륜? 불륜. 무슨 륜? 불륜. 불륜 관계. 이건 그냥 이제, 책이나 이렇게 교양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불륜이고, 우리 시장용으로 하면 뭐고? 첩. 됐습니까? 시장용으로 하면 뭐? 첩. 됐습니까? 불륜관계 지속대가로 부동산을 정여. 부동산 정여하고 등기해줬단 말이지.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인데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양쪽. 왜? 국가가 뭐 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 그러면 여러분 처의 동의하에 첩계야. 아니 처의 동의하에 처 첩하면 가장 피해 보는 게 배우자잖아요. 처의 동의하에 첩계약 위험무효. 처의 동의하에 첩계약 위험무효. 무효입니다. 와, 법질서 위반. 무슨 질서? 법질서. 몇 부 몇 처제? 일부 일처제. 그래서 배우자의 동의를 얻은 불륜관계도 103조 무효.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빨리? 양쪽. 누구? 양. 그러면 했는데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바란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 됐습니까?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홀리는 기술? 그렇지.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 꼭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거. 불륜 나면 넘어갔다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첩. 상대방이 소유권 취득한다. 반환 청구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요 746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 뭐 첩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무효지. 그래서 특이한 무효로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불륜하면 무조건 첩.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치. 그래서 103조가 특이한 무효다. 그 다음에 불륜관계 종료하면서 뭐 하면서? 종료하면서 부동산 정여하면은 요거는 유효. 끝내면서 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또는 부양료적 성격이 있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유효다 요거는. 됐습니까? 그래서 103조의 가장 전형이 요거다. 앞으로 103조 나오면 머릿속에 첩. 줬다 무효지만 줬다 못 찾아오고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술. 불륜. 예? 그렇지. 요거는 유효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 첩. 요거는 무효지만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 첩. 그래서 불륜은 아니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겠습니까? 그 요 두 개가 가장 전형이다. 전형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됐습니까?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103조 행위하면 일단 뭐 하고? 받고, 그 다음부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이거 많지. 많잖아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먼저 받았다가 헤어지면은 돌려준다 하면 무효. 먼저 받고, 그러면 만약에 먼저 받고 뭐 하면은 헤어지면은 돌려준다 하면 그것도 103조 무효. 헤어지면서 주는 거는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 왜냐면 물건을 가지고, 뭐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103조 무효. 예를 들면, 먼저 받고, 넌, 예를 들면, 불륜 대가로 받고, 나중에 나하고 뭐 하겠지 되면은, 헤어지게 되면 돌려준다.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왜? 물건을 가지고 못 헤어지게 만든단 말이지. 사람은 뭐가 있다? 무력이 있거든. 근데 뭐, 처음에는 좋아서 받고, 불륜 대가로 받고, 조건을 뭐 하게 되면은, 끝내게 되면은 뭐 한다? 돌려준다. 단서를, 조건을 달아놨단 말이. 처음에는 좀 재밌었는데, 흘러가니까 나중에 이게, 아,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지금 여기서 뭐 했구나. 끝내야 됐구나. 근데 끝내려고 하니까 받았던 거 뭐 해야?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헤어지고는 싶었는데 헤어지면 계약서에 하면 받은 거 돌려준다 하니까 물건을 가지고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런데, 예. 그래서 103조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몇 조가 때문에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가냐. 그래서 일단 받았다 받고 나중에 불륜관계 뭐 하면은
끝내면은 돌려준다. 위험 무효. 무효. 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103조 무효. 무조건. 그러면 헤어지면서 주는 거는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 헤어지면서 받았던 거 돌려준다 하면 위험 무효. 무효. 왜? 물건을 가지고 헤어지게 한다? 못 헤어지게 한다? 못 헤어지게 한다. 그래서 그걸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기 때문에 몇 조 무효? 103조. 그래서 일단 뭐하고? 받고 단서 달아달라면 무조건 달아주면 되는데 103조 할 때는 내가 너하고 하면은 무조건 뭐 하겠다? 돌려주겠다라고 공정을 받아도 그건 위험 무효. 무효. 그치? 그런 거죠. 그럼 또 꼭 불륜이 아니라도 마찬가지. 어떤 데 많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일찍 사망했다고 해. 아버지가 이제 이런 재력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세컨드가 올라오면 항상 뭐가 있어야? 재력이 있어야. 재력이 없으면 세컨드 하기 힘들잖아. 그지? 하는데 만약 이 재력이 있다는 거지. 만약 재력가다. 근데 아들 있잖아. 그지? 그러면 새 엄마를, 엄마 2를, 아버지가 좋아하는 엄마 2를 오고 싶은데 자식은 거의 대부분 반대하잖아요. 왜? 엄마 2 와가지고 엄마 2가 근데 아버지가 또 건강하면 모르는데 아버지가 막 당뇨도 있고 막 지병도 있고 이러면은 됐습니까? 아버지는 좀 있으면 가면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재산을 누가 엄마와 아들이 같이 상속파요. 그럼 배우자는 1.5거든. 1:1인데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호적에 올려달라거든. 재산 상속받으려면은. 에? 근데 여기서 아들이 반대하잖아요. 응? 아버지는 좀 있으면 아버지 지병도 있고 하니까 좀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갈 거니까. 예? 근데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싱싱하겠습니까? 엄마가 싱싱하겠습니까? 엄마가 싱싱하지 당연히 아버지 그지? 그건 하잖아요. 나이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게 진짜 많거든 사회에서. 그러면 이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막 좋아하잖아요. 엄마 투가 또 뭐 좀 널씬하고 예쁘고 이러면은 그러면 야 호적에 올려달라니까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안 올려주잖아요. 왜? 누가 반대하니까. 아들이 반대하고 자식도 반대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야 안 오르고 그냥 나하고 살다가 내가 그러면 일단 뭐 집이라도 한 개 달라 이러잖아요. 당연히 너하고 살다가 호적도 안 오는데 너하고 살다가 너 죽어버리면 나 너 그냥 병간호 하다가 뒤딱다가 그냥 나중에 나 혼자 뭐다 세대잖아. 당연하잖아요. 그럼 뭐라도 하나 달라. 집이라도 하나 달라. 그럼 또 이런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못 믿거든. 근데 그럼 좋다. 내가 집을 등기 너 앞으로 해주는데 뭐 아파트 한 개를 주는데 왜? 근데 너 하다가 또 변심해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투 어디게 만나갖고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게 또 걱정하거든.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되노? 먼저 받고 먼저 뭐하고? 받고 너하고 나하고 뭐 하면은 헤어지게 되면 내 건 무조건 뭐 하겠다? 주겠다. 약정하면 되지. 그럼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 103조 무효지. 아까 뭐 물건을 가지고 못 헤어지게 한 데 있잖아요. 무조건 헤어지면서 받았던 거 뭐 한다? 돌려준다 하면 몇 조 무효? 103. 뭐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뭐 한다? 구속하는 거네요. 일단 무조건 뭐 하고? 내가 만약에 엄마 2 같으면 무조건 뭐 하고? 받고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면 되지. 뭐 달라고?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 하겠다? 돌려주겠다 하는 약정 하면 위험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그래서 꼭 기억한다. 헤어지면서 주는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인데 헤어지면서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 위험 무효? 무효. 왜? 물건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뭐 한다? 구속한다. 그래서 103조 무효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따로 묻는다 자꾸만 하면 강의가 안 되니. 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103조 쟁점이 잘 들어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사행행위. 무슨 행위? 사행. 사행행위는 뭐를 사행행위라노? 그렇지, 고돌이. 됐습니까? 문화적으로 하면 이게 도박이고, 이제 시장용으로 하면 무슨 돌이? 고돌이지, 그지? 다잖아요. 자, 갑과 을이 해가지고, 고돌이 해가지고, 을이 500만 원 잃었습니다.
자, 우리 500만 원 잃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박 채권이잖아요. 예? 무슨 채권? 도박 채권 유효 무효? 무효. 자,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고. 근데 계속 달라 해가지고 줬습니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몇 조 때문에 빨리 746조 나와야지. 103조 하면 무조건 몇 조가 나와야 된다? 746조. 지금 됐습니까? 103조 하면서 746조 설명 안 하면 설명이 안 되거든. 됐습니까? 예. 그럼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줬다 못 돌려받잖아요. 몇 조 때문에? 746조. 그치? 자, 그럼 또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주니까 갑이 계속 달라가 합니다. 나는 돈 없고, 그럼 돈 대신에 우리 집 대물 변제로 금방 그래도 돈 대신에 소유권 이전해 줬다.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불법 원인 급여는 오직 무슨 직? 오직 103조고 급여는 종국적 처분행위. 무슨 적? 종국적 처분행위.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원치. 그러면 어쨌든 자,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못 돌려받고 안 줬다 줄 필요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나 돈 없고 돈 대신에 우리 집 소유권이 정했다.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무조건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왜? 양쪽 다 잘못. 그 다음에 안 줬다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계속 달라고 합니다. 내 돈 없고 내 다음에 6개월 후에 돈이 생기면 줄게. 몇 개월 후에 줄게? 6개월. 안 주면 어떻게? 야, 너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무슨 권을 설정? 저당권. 자,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지. 그래서 아까 저기 종국적 무슨 행위? 차분행위. 우리 시험하고는 큰 관계 없는데 일단 103조 하면 이거는 이 정도 알고 있어야 이제 103조가 자유롭게 간다. 그래서 여기에 쟁점 다 있다. 안 줬다 줄 필요 없고 줬다 못 돌려받고 안 줬다 줄 필요 없고 돈 대신에 소유권 이전했다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몇 개월로 해주기로 하고 6개월로 해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몇 개월로 해주기로 하고 6개월로 해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가등기 해놨다. 가등기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으니 가등기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6개월로 해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양도담보로 소유, 저당권 대신에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대물변제로 했던 뭐 저당권 대신에 양도담보로 했건 넘어갔다 말소 청구 못한다는 게 판례다. 넘어갔으면은 양도담보도 오케이 말소 청구 못한다는 게 판례다.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자, 그럼 또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주니까 갑이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다시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세 개 했지.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하나 더 땅에 뭐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누가? 갑이. 그 다음 또 하나 더 하나 더 얼집 뒤에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됐습니까? 일명 이걸 휘발유라고 한다. 무슨 유? 휘발유. 안 주니까 갑이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하나 더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어리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률상 안 줘도 무효인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런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여러분 103조에는 전부 다 판례다. 103조에 지금 이야기한 거 전부 다 판례다. 왜? 103조는 아까 요거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요것만 있고 지금 선생이 이야기하는 103조는 전부 다 뭐다? 판례. 금방 이것도 금방 아까 무슨 유? 휘발유 이런 경우 그래갖고 줬다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휘발유를 요를 급여자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
무슨 자? 급여자. 맞춰야 되겠죠? 요거 뭐 수익자. 됐습니까? 그럼 휘발유의 경우는 급여자 고돌이 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그 고돌이를 휘발유를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고돌을 쳤기 때문에 급여자도 잘못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누구의 불법성보다?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다시 뭐? 훨씬 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휘발유로 인해서 준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법률상 소송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걸 또 어떻게, 휘발유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 됐습니까? 금방, 뭐, 누구?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줬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건 무슨 유? 휘발유. 그치, 뭐. 되겠습니까? 예. 그럼 103조가 되면 몇 조도, 책에 104조 많이 설명 안 하고 있거든. 항상 103조와 104조가 같이 가야 된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나 더. 유일한 재산을 줬습니다. 금방 보내고. 유일한 재산을 줬을 때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유일한 부동산인데 등계 줬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고돌이 쳤기 때문에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금방 뭐래노?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뭐로? 똥꺼지로 만들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책에서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금방 뭐래노?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이런 것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그런 경우는 반환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사찰에서는 사찰의 존립과 관계되는 부동산을 정여. 핵심 단어 존립. 그렇지. 존립 또는 유일한 재산 이런 경우는 몇 조 무효? 103조 무효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요 103조 또 모의고사 치면 이렇게 다른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이런 보험금 부정 수령을 위해서 보험 계약 어쩌고 저쩌고 금방 보내고 그건 뭐고 보험 사기지 보험 사기는 뭐고 범죄행위 보험금 뭐 부정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잘 모르겠잖아요 무조건 빨리 뭐 보험 사기는 무슨 죄 범죄 몇 조 무효 그렇지 그렇게 한다. 그 문제 보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거죠. 있고 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건 기본 103조 설명이고 에? 시험은 요거 가지고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뭘 가지고 내는 거야, 선생? 이중 매매를 가지고 내는 이게. 무슨 매매? 어디 있냐면은 59페이지. 무슨 매매? 이중 매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이중 매매는 그냥 이중 매매는 유효. 그냥 이중 매매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아까 무슨 적불능? 후발적 불능이지. 아까 했잖아요.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했잖아, 요거. 무슨 불능으로? 이행 불능, 채무자 규칙 요거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 또. 그래서 이중 매매 하면 항상 두 개다. 됐습니까? 근데 요 매수인이 요 다음 주에 한다 이게. 오늘 여기까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맹이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요거 하면은 몇 조? 103조 무효. 시험은 요 두 개 가지고 낸다, 막 여기서는. 몇 개 가지고? 요 두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가끔씩 놓고 58페이지 안 보면 58페이지 동계의불법 뭐의 불법? 동계의불법 여러분 12월달 절대로 문제 풀면 안 된다 문제 안 풀린다 절대로 강의 듣고 문제 안 풀린다 아까 얘기했잖아 12월달 용어하고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거든 12월달 처음 하는 사람은 절대로 강의 뭐 풀면 안 된다 문제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한 개도 풀지 말고 내용 선생님이 해주는 거 뭐니 그럼 여러분 동기의 불법 하죠 앞으로 동기 나오 몇 페이지? 58페이지 몇 페이지? 58페이지 동기의 불법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동기 하면 마음속으로 마음 먹는 겁니다 동기가 아무리 나빠도 마음속으로 아무리 때려주고 싶어도 마무리 아무리 훔치고 강도 강간해도 법적으로 책임집니까 아닙니까? 안 지잖아요. 그게 뭐 됐을 때, 표시되었을 때, 결과로 나타났을 때, 뭐 진다?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불법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요? 유효. 근데 동기가 불법일 때,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이런 말을 해야 한다. 뭐 되고? 표시되고 뭐, 알려진 경우 하면은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에 하느냐 하면은 문제점에서 넷째 줄 문제점에서 넷째 줄 찾습니까? 동기가 뭐된 때에 하나여 어? 동기가 뭐된 때 표시된 때에 하나 무효도 된다고 하고 다수절은 그 다음 판례 동그라미 판례는 뭐되거나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는 뭐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뭐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를 포함하여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 알려진 경우 103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로 한다. 복잡하죠? 간단하게 동기의 불법하면 그대로 뭐하다? 그냥 유효. 근데 단 이렇게 한다. 단 동기가 뭐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표시되거나 뭐된 경우 알려진 경우는 몇 조 무효로 간다? 103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합니다. 103조 하면 무조건 몇 조 꼭 연결돼야 되노? 746조 양쪽 다 잘못이 있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줬다 못 돌려받고 맞습니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근데 불법원인이 누구한테만 수익자 잘못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돈 받은 사람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첩은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불륜 나오면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첩.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무조건 뭐하다? 유효. 악일지라도. 또 규칙이 앞사람이 소유자면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그래서 일단은 첩이 소유권 취득하고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누가 소유자? 불륜해가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아까 103조는 경우는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첩.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그대로 뭐? 유효하니까 누가 소유권? 첩. 그럼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맞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하고, 그제? 그 다음에 쟁점이 많이 들어있는 건 아까 무슨 도리? 고도리. 도박. 그제? 그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기가 불법. 그냥 동기하면 동기는 마음속으로 뭐,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제? 동기는 머물러 있잖아요.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 근데 단 동기가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하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요거, 요건 다음 주에 합니다. 누가? 매수인이, 매도인은 배명에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하면 요거는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다음 주 요거 한 대게.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요까지 해서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